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금 몇 분만 더 기다리면서, 이제 지금 비전 컨퍼런스 지금 어떤 은혜가 좀 있으신지, 그런 거좀 나누면서 좀 지체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데이비드 앤 캐리 김, 네, 뭐 어떻게 제가 불러야 되죠? 네, 네, 데이빗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죠, 그죠. 네, 그래도 좀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해요. 한국말이 좀 아, 부족한데요.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So I'm David, and my family is in Seattle, Washington. And I remember meeting you, Youngsu, at Vision Conference last year in Atlanta. Oh, in Partners Track, you mean? 네, 야.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fter we visited Vision Conference last year, we began praying about joining staff with Bridges. And so we moved from the inner city ministry to Bridges. Here in Seattle. So, 반가워요. Thank you. It's good to hear that. 네. 네. 그래서 지금 maybe David, you have some door day today. So, could you share for the some grace about this vision conference? Can you share it? Yeah, now. David, yeah. Is David? Yeah. Oh, okay. So I have just seen God's grace in how He is still working in the midst of the craziness of trying to do everything online. My family actually had a medical emergency, so I'm in the hospital right now with my family. Just to see how God is moving among students in Seattle, and then getting to connect with you guys is just an encouragement to us. When we came to the hospital yesterday, we were feeling pretty lonely. And we feel really encouraged by the body of Christ now. Thank you. 감사합니다. 잠깐 사람들 들어오시는 기다리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들어왔던 세환 형제, 지금 수련회 어떤 은혜가 좀 있으신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크로스 컬처럴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과학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배우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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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에 우리 레베카 자매 수련회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네. 나중에 영어로 막 나누시게 되시지만 한국말로 나눌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환경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얘기도 그냥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냥 방 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just different seminars랑 이런 family groups 이런 기회들이 많아서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영롱
자미님, 네, 수련의 은혜를 나누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오클라호마에서 저희 집에서 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 모임을 참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이집트 친구, 인도 친구, 뭐 미국 친구, 그리고 대만 친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 진솔한 시간들? 그게 매일 저녁마다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좋았고, 또 저희가 뭐 이렇게 탁구를 치거나 밖에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좀 나가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한국 분들을 뵈니까 한국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안경 색깔하고 옷 색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우리 저 바다는 어딜까요? 우리 지선 자매님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눠 주신다면.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아니 어저께인가? 지금 너무 그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와이 바다고요. 아. 네, 지금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사 와서 이제 지금 살고 있고 사실 전 필라델피아도 네. 바다인데. 네, 저는 사실 그 강의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러게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 패밀리 그룹에만 참여했는데 오자마자 다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막 또 필요한 물품들도 바로 갖다 주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 진행 중인데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갖다 주고 하셨는데 진짜 여기 사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불지 사역 통해가지고 되게 환영받은 느낌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받은 은혜입니다. 와, 우리 거기 필리 핫도그랑 한인타운 아 음식 맛있겠네요. 아 거기 계셨었어요? 아니요, 그냥 네, 거기 이케아에 자주 갔어요. 아.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수연 자매님. 네, 우리 수련의 은혜를 한국어로 나눠주신다면, 네, 지금까지. 아, 네. 그, 코로나라서, 막, 이렇게, 저는 여기 그룹이랑 같이 있는데, 코로나라서 막,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 제가 여기 10월 달에 다시 미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 네, 그때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막 되게 많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지금 플로리다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수 간사님, 그래도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나눠주신다면. 네, 아, 저도 전 지금 여기 오스틴에 있고요. 저희도 영롱 자매님이랑 비슷해요. 저희도 여기 레이크하우스 하나를 에어비앤비에서 구해가지고 간사님들, 학생들 코비드 테스트 받기도 하고 막 이러고서 모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같이 모여 있어요. 여윤 자매 레베카도 여기 같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같이 있으면서 또 여기는 예수님 그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 믹스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해서 자기의 그런 영적인 여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누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도직입적이고 무거운 주제였는데도 마음을 열고 많이들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 이렇게 레베카도 자매도 그렇고 다른 여기 예수님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 Honor Restored라는 그 부클릿을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그걸 쉐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너무
특별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고요. 저도 오랜만에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좋네요. 저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녹화 중인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녹화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뭐 그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형제들이랑 운동도 하고 얘기가 나누고 이런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이렇게 또 한국 세미나는 브리지스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전에는 한국 세미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성표 간사님이 되게 큰 일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시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저는 서울입니다. 네, 그 아 그 한국은 그 미국처럼 몇 명이 모여서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5인 이상 못 모입니다. 네, 지금 매번 1,000명을 돌파하다가 어제 한 8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11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부럽네요. 막 모여서 막 탁구도 치고 막 운동 지금 막 그 저도 어제 청년부 모임을 하고 왔는데 뭘 할 수도 없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하고 집 앞에서 줄넘기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예. 뭘 같이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 소개도 못 했네요. 네. 그 저는 지금 한국 브리지스 인터내셔널의 그 조성표 간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한국식의 선택 특강을 네, 하려고 합니다. 뭐 막 그 막 약간 그 이런 한국식이 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인 강의. 네. 네. 한국식의 일방적인 강의. 네. 그 제가 영수 간사님 앞에서 강의하려니 되게 낯서네요. 네. 그 저는 98학번이고요. 영수 간사님과 같이 그 대학교를 2006년에 졸업하고 영수 간사님은 바로 그 이제 간사를 하실 때 저는 일반 직업을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반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싶어서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하실 텐데 네, 영수 간사님 아실 수 있을 텐데. 민들레 형토랑 네 그리고 막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영수 간사님은 연세대 간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대 정문점에서 일했었어요. 스타벅스. 그래서 그 앞에 막 이렇게 자주 오시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낮에는 거기 일하면서 또 저녁에는 서강대 협동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네 그래서 신촌에서 이렇게 2006년 7년 네 그렇게 이렇게 만나다가 지금 2021년 네 이렇게 갑자기 강의를 영수 선생 앞에서 하려니까 네 참 새록새록하네요. 네 한 15년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고요. 저는 그리고 뉴저지에 일하러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 자비량으로 1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뉴저지, 뉴욕 그리고 네 그쪽에서 네 뉴저지 남부 또 북부 그쪽에서 있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네 좀 갔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조금 한국어를 좀 듣는데 조금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랜만에 네, 뭐 이게
그렇다고 막 한국식은 아니겠죠 이게. 자, 한번 유학생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다 바로 모두가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맨 왼쪽 상단은 요셉입니다. 요셉.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이제 어떻게 정규적인 교육 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본다면 요셉도 이렇게 애굽의 여러 상황 가운데 유학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바로 그 옛날 이제 율브린너 나오고 그 옛날 영화인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네. 그래서 모세도 또 이쪽에서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왼쪽 하단. 네. 한 친구가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네, 바로 다니엘이죠. 바로 다니엘도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가서 영특한 청년으로서 이곳에서 네, 교육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이때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가말리알 뭐 문화나 여러 그 바리새인 공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나올 텐데요. 바울도 이제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지금 터키 태생, 타르수스 태생, 로마 제국 태생이지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장 석학이라고 그때 했던 그쪽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했던 바울도 유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제 이주민 생각하면 더 많아지는데요. 네, 아브라함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담 뭐부터 너무너무 이주민이 너무 많고요. 유학생만 이렇게 해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그 미국의 여러 가지 대학 교육의 근대 이제 사상으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네, 여러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장 최초의 유학생은 아리스토텔레스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 교육 그러니까 우리로 치려면 그 교육이라는 틀을 갖고 있는 그게 이때 시작됐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워낙 뭐 이때 시대가 모든 문명의 그 서양 문명의 시작은 항상 여기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승과 제자, 교육, 또 공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교육은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제국도 교사는 그리스 사람에게 막 1대1로 그렇게 맡길 정도로 항상 그리스의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라는 그런 공부 또 외국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에 대한 시작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 현대적인 대학은 이제 어떤 거를 칠 수가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정말 그러한 대학의 모습을 갖춘 거는 1088년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을 첫 대학으로 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옥스포드와 파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볼로냐 대학이 한 11세기라고 본다면요. 옥스포드 파리는 한 12세기 그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볼로냐나 옥스포드나 파리의 각각 유명했던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떠한 것은 법학, 어떠한 것은 뭐 우리로 치자면 수사학 뭐 여러 가지들 다 종류가 조금 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볼로냐 대학은 왜 이렇게 안 유명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파리는 대단히 이제 유명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볼로냐 대학 전공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재밌는 부분은 파리 대학은 어디 갔지?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파리 대학은 예전에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파리 대학이 없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파리 프랑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이 파리 대학의 기능을 여기를 없애고 오히려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하면서 이 좀 집중되었던 이거를 분리시키면서 다 좀 분산시키면서 이때 파리 대학의 그러한 기능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또 그 대학들이 뭐 1대학, 2대학이랑 통합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연구 중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지만 그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한국 CCC에서 그 유럽 종교개혁사 비전트립을 온라인으로 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태워 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그 유럽 종교개혁 비전트립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진이나 구글어스로는 가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보는데 이 파리 대학이 되게 참 중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했지만 우선은 존 칼빈도 이 파리 대학을 이쪽을 거쳐갔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종교 그 개혁을 중요시하게 하며 이제 인문주의 뭐 여러 가지 르네상스 운동 하면서 바로 에라스무스도 이 파리 대학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그 인문주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파리 대학의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지식들은 약간 파리 대학에 모였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현대 혁신적인 그런 학문과 학습과 고전 학습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뒤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는 약간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변방에서 이 파리 대학이나 뭐 프라하 대학이나 여기를 쫓아가야지 하고 우리 도시도 발전시켜야지 하면서 세운 게 비텐베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학이 이때 11세기, 2세기 만들어진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또 원동력이 수도원과 함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합해서는 여러 역사적 정황 가운데 이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고전 문헌들이 이제 이제 서유럽 쪽으로 오면서 물론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연구하는 그 학문 문화 운동이 시작된 게 바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이 대학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물론 지금 종교의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학문과 문화도 대학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대학의 역사적 중요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종훈 위클리프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위에 이제 옥스퍼드를 얘기했지만 이제 존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졸업생들이 순회 전도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때 성경 번역은 바로 원어인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첫 부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예, 라틴어판인 그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예들이 롤라드파라고 불리게 되고 여기에 이제 체코의 얀 후스가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직 이때는 재밌게 활판 인쇄술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네, 구텐베르크가 지금 아직 그걸 안 한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교환과 교류들이 있었는데 야누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오가지만요. 이때의 유학은 유럽 대륙 안에서 여러 다른 나라의 도보로 유학을 다니면서 유럽의 각국의 서로의 학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개한 유럽이 중국을 이길 수 있었냐. 당신 중국이 더 뭐 화약, 나침반 뭐 이런 거 종이 다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럽이 중국을 이길 수 있었냐에 대해서는 이 유럽의 이러한 서로서로 영향을 받고 경쟁하고 이랬던 것이 유럽이 나중에 더 오히려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여러 가지 그러한 발전된 학문이나 여러 사상들을 계속해서 유럽 각국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을 다닌 것처럼 많이 좋은 영향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서신을 왕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의 종교개혁의 새벽별 가장 처음 시작했던 존 위클리프 그래서 지금도 성경번역 선교회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죠. 그럴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존 위클리프도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네, 교수로서. 자, 그래서 언제 한국에 돌아오시면 더 바이블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의 조그만 기독교 그런 소극장에서 항상 하는데 더북이라는 네, 더북이라는 뮤지컬로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이 얘기를 롤라드파 이야기를 갖고 뮤지컬을 만든 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체코의 얀 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프라하를 가면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지만 프라하의 가장 이제 광장에 얀 후스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이때 체코의 그 까를 대학은 정말로 그 중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한 대학이었습니다. 그 까를 대학에서 또 야누스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의 후예들을 후스파라고 부르고 또 이 후스파는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야누스도 대학을 중심으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여기에 그 야누스의 제자들, 예, 대학생들이 함께 같이 일으켰습니다. 야누스가 또 저쪽 대학인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또 유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참된 진리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제 사학과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미국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나 1, 2학년 때는 이제 교양을 리버럴 아트를 배우면서 이제 서양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울 텐데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후스파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 쪽에 위그노들이 있습니다. 위그노. 네. 이 위그노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이탈리아 피렌체 사보나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요한 이 네 명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스의 종교개혁 기념비를 가시면 루터 밑에 이제 그 네 인물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괜찮아지면은 언제 이제
다들 많이 바쁘겠지만 또 이러한 종교개혁제를 보면서 그 유산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 위구노들은 나중에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와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탄생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논문 교류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루터는 당시 논문 하나 출판한 겁니다. 그 이제 비텐그룹 성병문에 한번 우리 토론해 보자. 이거 잘못됐지 않냐 하고 당신이 게시판에 그냥 하나 그냥 올립니다. 이게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게 이제 막 삽시간에 일주일 만에 이게 다 거의 복사되고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95개조 방방문이 이거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이 말이. 그리고 이거를 루터가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막 하면서 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네. 그리고 한 어떠면 글, 논문,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게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뭐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이거에 대해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독일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독일은 이제 제후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선제후, 이때 영주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명한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교수인 마틴 루터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훌륭한 교수님이 있고 대학이 있다. 그럼 유럽 전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나 여러 가지나 막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대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대단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루터에게 배우기 위해서 독일 비텐베르크로 유학을 갑니다. 그와 교제하고 싶어서 막 찾아가고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도보로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오가는 상황에서 유학생의 영향이 글과 함께 온 유럽 전체에 이것들을 다 퍼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루터에 대한 그 삶을 보면요. 루터도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아이슬레벤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런 다음에 바로 만스펠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탄광으로 이제 좀 돈을 많이 버신 분이어서 아들을 이제 변호사로 키우려고 당시 주변의 큰 도시로 계속 유학을 보냅니다. 뭐 에르프루트 대학 또 막데부르크 뭐 여러 가지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외에도 루트를 보면 계속 학년마다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마다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중에 어디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수도사로 헌신해야겠다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수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도원으로 있을 때 여러 계기로 로마 연수를 갑니다. 로마 연수를 갔다가 카톨릭의 참 실상을 보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실망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구나를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히려 더 당시 유럽의 청년들은 많이 그 영향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인물들 만나고 배우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학문과 지성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도 계속해서 영향받고 또 다니고 또 공부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당신은 어느 대학을 가면 이제 그런 가운데 루터가
이제 성경책을 만납니다. 성경책을. 네. 당시에는 그냥 다르게 공부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루터도 그렇게 이제 자신의 학문과 여러 가지들을 닦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의 여러 신앙적 범민 가운데 비텐베르크 교수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성경 강의를. 이게 1517년 전인 1514년 정도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여러 발자취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의 준대요. 독일은 이제 루터슈타트 그래서 루터의 도시라고 해서 다 루터가 발을 밟고 갔었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비텐베르크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묵고 자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도 참 영향받고 교류받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존 칼빈도 제네바 대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제네바에 가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 칼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학교를 통하여 미래의 종교개혁가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파리에 이제 파리 대학, 몽테뉴 대학, 뭐 오를레앙 대학, 뭐 브루제 대학 계속 이제 오가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들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노아용이라는 그 프랑스의 조그만 프랑스 북동부의 마을에서 태어나서요. 칼빈도 이제 비슷한 건 어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사의 길을 가게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다가 부모님이 이제 안 되겠다. 변호사가 돼야겠다 해서 전공을 좀 바꿔라 해서 법학을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여러 대학들을 그렇게 파리를 중심으로 파리 주변의 대학들과 또 그 대학의 그 인문주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과 또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학에서 또 친구의 여러 가지 그 취임사를 돕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개신교 박해로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바젤도 가고요. 이제 또 당시에 이제 라인벨트라고 부르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바젤 제네바까지 라인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취리히까지 이 당시 이 지역들이 상당히 프랑스에게는 변방이겠지만 새로운 인문주의 사상들이 시작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때는 이제 그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바젤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첫 출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네바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전에 이 제네바는 정말로 그냥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위스는 그 전쟁 용병들로 그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종교개혁과 제네바 아카데미와 많은 것들이 지금의 상당히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한 제네바를 만드는 스위스의 제네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국제단체 그런 제네바를 만드는 초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가서 제네바도 가고 취리히도 가고 많이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중간에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노아영이 여기 있고요. 파리, 스트라스부르크, 바젤, 제네바 이쪽 벨트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프랑스 왕과 또 여러
합스부르크의 여러 가지 그런 전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의 영향력들이 전 유럽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루터란들이 이렇게 영향을 북유럽과 중부유럽을 통해 펼쳤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국 성공회가 런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 제네바 통해서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스코틀랜드, 또 뭐 헝가리, 폴란드, 뭐 이제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다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다음은 찌빙글리인데요. 찌빙글리도 스위스 바젤 대학, 찌빙글리도 스위스의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유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인문주의 그 학습법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배우게 되고 또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로 참된 진리구나를 알게 됩니다. 찌빙글리도 스위스의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러한 취리히, 스트라스부르, 하일데베르그, 아까 런던, 비텐베르크, 또 뭐 제네바와 함께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중요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이 대학 도시, 대학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먼 훗날 우리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가 나오게 될 스코틀랜드의 이 에딘버러, 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의 대학 설립까지 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의 나라로 이제 아직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 이제 곧 갑니다. 미국으로. 네, 이 종교개혁 후에 이제 여러 갱신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야곱 슈페너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중심으로 이들도 비텐베르크에서 남서쪽으로 좀 내려온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덴마크의 지원과 함께 처음으로 덴마크 할레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도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 전공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공교육, 초등학교, 무상교육 이 생기게 됩니다. 고아원, 또 어떻게 보면 이 근대 교육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무상으로 학교를 보내는 걸 법으로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비텐베르크가 여러분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젠도르프도 할레대학 유학생이었습니다. 할레대학 유학을 가서 이 비텐베르크의 영향을 이제 받은 그래서 진젠도르프도 두 학교 모두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와 할레대학. 아까 말한 중요한 신앙적 중심인 그런 대학을 해서 청년 때 이 일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겨자씨 모임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유학생활 가운데 뭐 패밀리 그룹이든지 아니 여러분이 있는 지역 도시에서 귀한 브릿지스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며 더 많이 배운 그런 것처럼 이때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자신의 비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후스파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이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흥과 성교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연쇄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의 그러한 기도운동, 24시간 연쇄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24시간 연쇄 기도를 하는 가운데 3,000명을 파송합니다. 이것은 모라비안 형제단의 성도들의 12명 중 한 명이은 다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갔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율입니다. 아, 여러분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기도하면 조지 뮬러, 뭐 고아의 아버지. 네, 조지 뮬러를 영국 사람으로 많이 압니다.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리고 조지 뮬러도 할레대학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 선교사로 떠나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제 많은 그 이제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먹이고 기도로서 응답받으며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조지 밀러도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과 참 관련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 상단의 그림 보이시죠? 바로 이게 메이플라워호의 루트입니다. 메이플라워호의 루트. 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출발한 건 네덜란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사우샘튼 이쪽에서 배가 이상이 생겨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플리머스에서 출발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가려고 했지만 이제 배가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쪽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거기 이제 플리머스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 지금 그 저도 좀 토플을 공부했었는데요. 토플 공부하신 분들은 역사 문제 맨날 나오죠. IBT. 네. 그러면서 뭐 인디언 뭐 미국의 시작 꼭 그런 그 지문 꼭 그거 단어랑 막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메이플라워가 이제 여러 가지 영국 종교개혁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간 루트고요.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유럽의 종교분포 현상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왼쪽 그림 저도 지금 참 재밌게 위그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위그노들이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이런 당시에 이제 루트들이 나옵니다. 여러 해상 항로들이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루이지애나가 바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루이 왕의 나라 해서 루이지애나라고 붙여지고 또 이 프랑스 이쪽 동북부 지역 또 남미 이렇게 다들 많이 피난 가면서 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 딱 나오죠. 재밌네요. 이거 여기 매사추세츠가 이제 그 이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영국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뉴라고 붙여서 뭐 뉴햄셔, 뭐 뉴브런즈윅, 뭐 뉴욕, 뭐 뉴캐슬, 뭐 여러 수많은 일들이 이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뉴잉글랜드 지역, 뭐 버지니아, 뭐 여러 메릴랜드, 뭐 여러 많은 곳으로 이제 일을 가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시험이나 교양 가운데 공부를 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픈 종교 박해와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인문주의 쪽으로만 역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의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래서 이 그림은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박해를 받으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선교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를 어디까지 나갔는지, 네, 이것들 다 보여줍니다. 네, 여기 알래스카까지 간 거 보이시죠? 알래스카. 네, 그리고 이 기록, 제가 미국에 살면, 연구해 볼 것 같아요. 여기
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미안, 캘리포미안 여기 보이십니까? 오클라호마, 캔자스, 오하이오, 오 조지아 여러분 계신 지역. 네, 여기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지도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1790년에는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가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요 정도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과 230년 전인데요.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 지금 이렇게 참 놀라운 부흥이 전 세계로 퍼졌을까요? 그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과 유학생과 학생입니다.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52분이군요. 죄송해요. 조금 빠르게 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홀리클럽과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이제 요한 웨슬레도 바로 이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 오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제 이 홀리클럽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조지 휘필드고, 이 홀리클럽이 바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바로 그 두 대학을 중심으로 또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영향은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먼저 이제 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캐직 수양회와 그러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운데 지금 이런 모임을 갖듯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IVF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미국 이주민들이 이제 가서 가자마자 한 일들이 신앙을 계속 가르쳐야 해서 대학을 세웁니다. 이때 이제 하버드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여러 대학들이 생기면서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명한 이제 윌리엄스 대학에서 건초또미에서 같이 함께 여러분 지금 모여서 하시듯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무슨 하우스라고 뭐 레이크하우스요? 레이크하우스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던 것처럼 건초또미보다 훨씬 좋은 집이지만 네,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임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자. 여러 가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나이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점점 서부개척 운동을 이제 가면서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혁명과 많은 일들로 이제 시카고가 이제 그쪽이 많이 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인 이 DL 무디를 통해서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그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서 하지만 매년 원래 도시를 옮기면서 비전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학생들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사추세츠의 헐먼산 수양회에서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이 일이 정말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런 고백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꼭 언제 가보면 이 헐먼산에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매사추세츠 네, 되게 추운 동네지만 네, 여기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놀라운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시는 YMCA, YWCA 이것들이 여기 설립이 되게 됩니다. 우린 YMCA 하면 날 노래만 기억하는데 YMCA 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SVM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는 운동들이 일으켜져서 학생들이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은 대학 모임, 이 모임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러한 역사를 이런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이제 네. 제가 이 강의를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하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이걸 원래 그 사는 건데 이게 다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그 근대사와 교회사에 영향이 미치는 이런 일이거든요. 자, 이제 보고 싶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 네. 가슴이 눈물이 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나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 수련회는 더 할 수 있는 건가? 끊어야 되나? 네. 영수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나요? 이게? 이게 패밀리 그룹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가시긴 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지금 현재 네. 미국 시간이 몇 시죠? 여기 중앙 시간은 2시고요. 아, 헷갈리네요. 아, 네. 지금 3시요. 동부 3시. 네, 헷갈리네요. 여러분 몇 분에 가셔야 돼요? 아, 원래 3시에 가는 건데 네. 한번 말을 해보죠. 지금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요? 어허, 네, 그러면 제가 1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가슴 찡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괜히 우리나라 얘기할 걸 유럽 얘기하느라 아, 네, 이제 우리나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저는 이거를 다 추적하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얘기가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수정 이야기입니다. 아, 그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인 터키에서 유럽의 이제 필로포네스 반도를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수정입니다. 아, 물론 저 중국 쪽 이야기, 교회사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수정 이야기를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수정은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일본. 근데 일본에 와서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수정이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당시 이제 일본의 미국 선교부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미국의 선교 잡지 저널에 올립니다. 네, 이제 이 선교 저널에 올린 그러니까 논문의 힘이나 이 저널의 힘이 놀랍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과 그 선교사들이 이 글을 봅니다. 이 글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네, 아까 많은 헌신을 한 그리고 이 일에 돈을 많이 번 기업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고 재정을 많이 후원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아, 이 얘기는 막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수정이 일본 유학을 간 이유는 농학을 배우러 갔습니다. 농업.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 농학을 배우러 갔는데 여기서 일본인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쯔자센을 만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쯔다센도 네덜란드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쯔다센도 네덜란드에 가서 더 복음을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삿포로에 왔었던 또 많은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클라크를 통해서 쯔다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이스 비 앰비셔스입니다.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원래 그 뒤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지금의 세속 우리의 그 문화에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빼버리죠. 그래서 일본에 가르치러 왔던 이분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쯔다센이 조선에서 유학을 온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재밌는 거는 그 이수정 전에 한국 근대의 최초의 일본 유학생, 근대 최초의 유학생은요, 6일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번째 유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막 2만 번, 막 5만 번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유학생은 바로 유길준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1881년에. 그리고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조선 선교를 온 원더우드와 아펜젤러 손에 쥐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당시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요코하마인가요? 이렇게 와서 잠시 머물면서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잠깐 배웁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거기서 또 몇 개월 체류한 후에 바로 일본 재물포로 들어갑니다. 그 일에 이수정이 귀한 일을 했고요. 이수정은 이곳에서 일본 동경에서 YMCA 유학생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기서 유학으로 온 제가 알기로 2분의 1, 3분의 1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수 간사님 역할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와서 미국에서 유학생 모임에 복음을 전하며 이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와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그 후에 처음으로 조선에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은 7명 중에 한 명을 이 일본 동경의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일본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 한 명이 유학생을 위해 선교를 나갈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동경의 유학생들 부흥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이수정이 영향을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그의 것이다. 이게 찌다센의 집에 갔다가 거기 액자에 걸려있는 거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너무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니 왜 가난한 나라가 복이 있다니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유학자였던 이수정에게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나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걸 찌다센 집에 방문해서 이걸 보게 되고 그래서 찌다센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찌다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 안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 이 얘기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미국의 교육과 당시 이제 존 듀이를부터 시작한 많은 발전된 미국의 여러 학문과 교육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정말 덜 밝은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수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안종수가 이수정에게 찌다센을 소개해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사유람단. 네, 여기서 일본을 처음 보고 온 사람이 이제 이거를 알려줍니다. 이수정이 40세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기 혹시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번역하고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 찌다센에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의 키가 크고 한 사람 키가 작은 두 사람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수정이 찾아와서 이수정이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책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조선의 모든 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다. 이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지? 하고 성경책을 보고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또 교과서와 논문들보다 그 학문의 업적, 어떻게 보면은 아이비리그의 대학 졸업장보다 더 귀한 책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찌다센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유학생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수정의 세례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멋지지 않으세요? 이 고고한 한복을 입고 센터에 전혀 꿀리지 않은 이게 바로 유학생의 아주 기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유학생인 이수정을 인정하며 이 중간에 있어요. 이 왼쪽이 찌다센이고 오른쪽이 바로 이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이렇게 한국인의 기계를
네, 한복을 입고는 아니지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비문이고요. 아, 그리고 이수정이 최초로 이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시겠지만 바로 이게 미국 선교저널에 실린 이수정의 너희들이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라는 전문입니다. 이걸 한번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볼딕체로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 마가복음 번역한 이 얘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휘종은 이휘종은 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 프랑스 유학생이었습니다. 이휘정이 바로 우리 이제 그 고종의 그 특사인 헤이그 밀사로 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휘정이 다 통역하고 다 번역하면서 그들에게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고 당시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이휘정이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백영훈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런 근대사도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독일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돈을 빌려야 나라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독일에 날아갔을 때 이휘정이 자기가 유학했던 교수님을 통해서 독일 이제 부차관을 만납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제철을 일으킨 게 바로 독일 유학생인 백영훈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인데요. CCC 또한 유학생 선교와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CCC를 시작한 한국의 김중곤 목사님이요. 57년에 여수 예양원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하고 57년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풀러 대학으로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여기서 빌브라이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빌브라이트이 김중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나랑 같이 동역을 하지 않겠냐 하고 이 동역을 받아들이면서 김중곤 목사님이 1년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해외집으로 최초로 CCC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58년에 풀러로 유학을 오지 않았다면 뭐 1년에 뭐 교환학생이었겠죠. 그 한국 CCC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은 간사가 이렇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영수 간사님이 미국에 가 있을 정도로 한국 CCC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었겠죠. 이것도 유학을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차기 대표인 박성인 목사님 도요 유학을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수관사님하고 비슷한데요. 여기 있는 김윤희 박사님이 시카고의 트리니티로 유학을 갔습니다. 둘이 같이 연세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이제 그냥 유학해야지, 그냥 공대생이었습니다. 박성인 목사님.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미국은 한 배우자가 공부하면 한 배우자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내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같이 좀 비슷하게 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자기도 학위를 두 개 합니다. 오하이오 공과대학에서 그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요. 자기도 아내가 공부하니까 나도 신학을 공부해볼까? 하고 자기도 신학을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부학장을 하고 지금 한국 CCC 차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학 와서 아내랑 같이 공부하다가 진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헤이스탁 무브먼트, 모뉴먼트.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여기에 바로 영어지만 He can do this if he will. 그가 뜻을 가지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후의 역사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모든 역사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근대사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또 나는 다른 뜻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실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저도 어렵게 지금 일어나서 이 강의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모르겠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지금 소리가 다 울릴 거거든요. 지금 새벽 4시인데 엄청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름 조용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좀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우리 나눠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목이 많이 아프네요. 네, 우리 데이비드 킴, 네, 오늘 강의 어땠는지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 Church History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베카. 저는 유학생이란 신분으로 그냥 인플루언스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encouragement. I'm 너무 피곤했지만 이 강의를 꼭 참여한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예, 네. 네, 잠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네요. 네, 마지막 우리 데이비드 어떠셨어요? 아, 데이비드 네. 또 있군요. 네, 세환. 네. 네, 의미 있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 유학을 하면서 이제 큰 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들으면서 큰 인커리지먼트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수 간사님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간사님 앞에서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유학생의 역사가 선교 역사라는 거를 되게 새롭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명감도 많이 생기고 또 이수정 얘기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뜻하지 않게 미국에 남아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네, 강의 너무 잘하셨어요. 파워포인트도 너무 정성껏 만들어주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미국인들은 격려를 잘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못하는데 네, 역시 미국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네요. 영수 간사님 사모님 이름이 또 수정입니다. 네, 네, 수정이 참 중요한 의미군요. 네, 레베카가 나누는데 막 옆에서 압박이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딜레이 돼서.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고국에서의 이 강의가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옛날 시대는 편지로 격려를 받았다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 줌으로 네, 이런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선교신학을 THM 하고요. 저도 네덜란드 유학을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외롭고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힘내셔서 어디 전 세계 어디든지 또 수련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온라인으로 또다시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남은 수련회 기간 동안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힘내게 해주시고 또 어렵고 외롭고 또 많은 공부와 많은 일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만남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날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미국에는 많은 수많은 논문과 자료와 또 아카이브 자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곳에서 더 다양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또 많은 사람 만나며 또 모든 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대학의 이 도서관과 많은 자료실에 준 이 자료들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세계의 또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데이빗, 레베카, 지선, 그리고 세환, 영수환 사님 되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바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한국 세미나 시작되는데 아마 앞으로도 비전 컨퍼런스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잘하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것 같아서 제가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오세요. 오셔야죠. 너무 비쌉니다. 네, 하여튼 다 잘 지내시고 언제 또 봬요. 네, 한국어로 연락주세요.